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0번 어휘 추론입니다. 자, 이 지문은 어렵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 아닐까 싶고요. 상징하는 바도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힘들죠? 45분이 5분 더 늘어서 50분이 되기도 했고, 또 과목도 많고 선생님들도 좀 만만치 않고 그럴 거예요. 예, 거기다 또 수행평가도 있어. 아,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 생각엔 예, 정신 못 차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지? 애들을 평소에 많이 덜덜덜덜 붙고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뭐 국어만 하면 좋은데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다 보면 수행평가 딱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힘들죠? 자, 저 때는 수행평가 진짜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이 옛날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수행평가가 큰 의미가 없고 시험만 보고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보고 그래서 대학을 가던 시절인데, 수행평가가 저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특히 대학교 가면 중간중간에 얼마나 수행하는가 발표도 시키고 레포트도 내고 하는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점수가 안 좋았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정말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도 저는 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왜냐하면 이런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뭐 책 쓰고 뭐 문제 풀고 이런 능력도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한 능력은 독립적으로 혼자 일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워낙 요즘에 스펙도 좋고 훌륭하니까 회사에서 학생들한테 너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애들이랑 같이 협조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세계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뭔가 한 명이 여러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실적도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들들들들들들 볶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있고 지쳐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할 거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힐링 따위는 없어요. 출발하겠습니다. School assignment. 학교에서의 과제물입니다. School assignment have typical required.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혼자 일해야 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대시 생략되어 있고 대시 나와 있고 새로운 문장 다음에 이 자리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구조가요. 뒤에 보면 여기 insist라는 동사 나오거든요. 아래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서부터 몇 번째 줄인가? 예,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있죠? insist라는 동사도 또한 이 자리에 provide라는 동사 앞에 요 앞에도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처럼 require, 요구하다 혹은 insist, 주장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 라는 뜻의 동사는 뒤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동사원 좋은데 예를 들어서 you, b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ou, be. you, be 관우 장비도 아니고 you, be래. 뭔가 생략된 거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 자리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요. 요구하고 주장하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안하냐면 야 주어야 네? 너 이거 해야 돼. 주어 너 이거 해야 된대 라고 요구하고 주어야 동사원형 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한다 혹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should가 없어도 얘가 should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 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법적으로 명령이나 주장이나 제안하는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should가 생략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특히 이 지문은 어휘 추론이기 때문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 문장 갖고 시험을 여러 개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두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무식하게 다 외우라는 얘기 안 해요.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얘기해요. 지문을 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지. 다른 거 하면 망하겠지. 그지?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지문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가능하다면 다 외워라. 근데 선생님들이 지문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저희 학교는 안 바꾸는데요. 나중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걱정할래요? 그렇게 사니까 인생 망가지는 거야. 그러지 마. 오케이?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요거 체크했고, 다시 지문 돌아와서 첫줄 다시 올라갑니다. 학교의 숙제는 보통 대절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아, 혼자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통 요구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생산성,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란색 빈칸이 될수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크해놓고, 요것들은 어떤 의견, 대절이라는 의견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절. 결국 독립성이란 성공을 위한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은 외우기만 잘해야 돼. 학생들은 글을 잘 써야 돼. 학생들은 컴퓨터를 해야 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식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성공하려면 있잖아. 독립적으로 뭐든지 할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있는 수행평가 같은 것을 자꾸 시험에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was considered.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가 원래 있었던 문장인데, 이 분홍색 칠한 게 보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을 좀 옅게 칠한 이 부분의 원래 문장의 목적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칠판 좀 볼까요? 옛날에 consider라는 동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게 고려하다 내지는 간주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간주를 하려면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간주하는 게 필요한 거였죠. 근데 이 문장이 능동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수동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랬을 때 be, consider, 수동이니까 ed가 붙어서 th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목적어가 원래 있었던 녀석이 앞으로 갑니다. 이 앞으로 간 거예요. 노란색들이. 그 다음에 보어는 그대로 목적격 보어는 이 뒤에 남아있는 형태. 이게 바로 우리 문장의 형태입니다.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간주한다. 이 문장을 수동으로 바꿨으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간주되어진 것이죠. 칠판 돌아오세요. 노란색이 분홍색이라 간주됐다고. 오케이? 그 노란색 해석해 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함용하고 갖는 것. 다른 사람한테 독립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갖는 것. Individual productivity. 똑같은 단어죠. 요것이 requirement for everyone. 분홍색으로 모든 사람으로 위한 요구사항 내지는 능력. 요구사항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 다시 왔다 보면 여기 있는 consider 잘 봐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는데 수동화 되어졌죠? 그런 식으로 목적어 앞으로 가고 보어가 내려왔다는 점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어졌다 체크. 어려워서 자세히 갔고요. 문법 나온다면 요걸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어떤 거로 장난치느냐?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was 있죠? 동사 자리예요. 제가 초록색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왜? 여기도 동사처럼 보이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도 많잖아요. was를 빼버리거나 얘를 to 부정사로 바꾸거나 ing로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어. 얼마나 좋은 지문이야. 꼭 제대로 공부해야 돼. 다가갑니다. 결과적으로 teachers this past. 과거에 있는 선생님들은 less arranged group work. 학교 안에서 모둠으로 하는 거 있잖아. 모둠 회 이런 거 말고 모둠으로 여러 명이서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덜 배열했고요. 덜 학생들로 하여금 팀워크 스킬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옛날엔 진짜 선생님들 그랬다니까. 야, 옆에 있는 애들이랑 떠들지 마. 동아리 같은 거 하지 마. 무슨 미친놈들. 공부해야지, 수능 성적 좋아야지. 선생님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 동아리 만든다고 피아노 치고 있다고 선생님 들어와갖고 혼내고 싸대기 맞았다니까요. 공부하라고 피아노 치고! 네? 지금은 동아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함께 일하는 능력 자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눌러야지 무슨 협업이야. 과거에 그랬다고. 아우 슬퍼.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안 좋아요? 네. 하지만 since the new millennium, 2000년대가 된 거예요. Since 이래로 businesses have experienced more global competition. 사업체들은 더 많은 세계적인 경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that requires 관계대명사로 improved productivity,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게 되는 더 극심한 세계적 경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 서울대학교 학생 뽑아놓고 MIT 학생 뽑아놓고 동경대 학생 뽑아놨는데 얘가 약간 찐따야. 막 적응 못하고 막 같이 일 못하고 혼자 나 잘났어요 이러네. 쓸모없더라는 거야.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전체적으로 잘하는 애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임플로이어로 하여금, 즉 고용을 한 사람들이니까 사장님이죠. 뭐 고용주 이런 얘기 하지 마. 피고용인 이런 말 안 쓰잖아 평소에. 그렇지? 알바라고 하면 되죠. 임플로이어로 이하 붙었으니까 지가 고용한 사람이잖아. 그걸 뭐라 그래? 사장님! 반대면 뭐예요? 임플로이, 피고용, 아 무슨 알바, 종업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임플로이, 알았어요? 예. 사장님으로 하여금 대처를 주장하게 하는데, 어 누가 미리 적어놨네? 슈드생냐. 오케이? Insist that newcomers to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누구죠? 27, 26살, 24살짜리 누구? 취업준비생, 취준생, 여러분의 미래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잠시만 날렸어요. 죄송합니다. 뭘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provide evidence,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독립성에 관한 그런 증거. 또한 뭘 증거, 뭘 줘야 되냐면 independence인 것이죠. 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뭐. 전통적인 증거, 그 다음에 또한 independence인데 shown through teamwork skill, 팀워크 스킬을 통해서 보여주는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을 하는,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자기가 혼자 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 면접 가면 두 가지, 세 가지 막 나눈다니까요. 첫 번째 면접은 뭐 개별적으로 너 잘났니? 예, 저 잘났습니다. 막 그 얘기하는 개별적 면접. 그 다음에는 토론 면접을 시켜요. 막 4명, 5명 토론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거야. 어, 쟤는 또라이인가? 쟤는 찐따인가? 막 서로가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보여짐으로써 함께 일하는 능력 같은 것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거예요. 요즘 학생들 취업 진짜 힘들고 뭐 AI랑도 경쟁은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끝난 거냐? 아니야. 항상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큼 더 많이 배웠고 저희 세대나 그 전전 세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아, 저 옛날 사람들보다 무식하다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무식한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2차적, 3차적인 경험을 컴퓨터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미리 노출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던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 강화시켜야지. 어? 옛날에 하던 거 하지 말고. 자, 오늘 좀 말이 많은데요. 빨리 해볼게요. The challenge for educator. 결국 교육자들의 도전은 is to. 밑줄에 치고 있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은 같은 겁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의 밑줄은 같은 거로 체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문장의 주어고 뒤에 있는 건 보어인데 비동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있는 주어는 투부정사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교육자들을 위한 도전거리는 결국 개별적 역량을 개인적인 것을 하면서 기본적인 스킬에서의 개별적 역량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이게 교육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어 알아야 되고 수학 알아야 되고 국어 알아야지.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국사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확실하게 해. 그러면서 while adding opportunity, 대절로 설명하는 기회들 또한 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대절이냐면 that can ensure enable students to, 학생들이 또한 팀에서도 잘
팀원으로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기본적인 스킬을 만들어가는 과정, 요런 것들이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석은 전체적으로 해드렸고, 시험에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정말 그득그득합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어휘추론이기 때문에 어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지만 어법추론으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문법적인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이고, 관계대명사, 특히 저는 요 문장 있죠. 여기 있는 칠판 보시면 requires improved productivity, 얘가 동사처럼 보여요. improve. 그래서 requiring을 ing로 바꿔놓고서 요구하기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뭐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 근데 해석 안 하고 보면 얘가 동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것들로 문법으로 낼 수 있는 확률 상당히 높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연결사의 대향연, 이런 지문이 있나 싶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연결사 한번 보세요. 두껍게 갈게요. 첫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consequently 네 번째 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자체가 모두에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룹 워크나 이런 것들을 덜 했고, 과거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하지만 이라면서 however라는 두 번째 연결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쭉쭉 연결해 둘 수 있다는 면에서 연결사 추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사가 나오다 보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히 순서 문장 삽입이 될 겁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 부분 많이 내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이 지문을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왔지만 똑같은 색깔로 this, 그 다음에 this situation, 그 다음에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면서 전체를 정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칸 추론도 나오죠. 자, 빈칸 추론을 위해서는 맨 위에 노란색 individual productivity에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의 어사인먼트는 학생들이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강조한 거냐, 혼자 일할 수 있는 개별적 능력이거든요. 이 개별적 능력이 뒤에는 노란색이기도 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traditional independence와 interdependence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혼자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빈칸의 근거가 될 수 있죠. 특히 저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빈칸을 냈을 때 가장 훌륭한 문장, 혹은 여기에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개별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빈칸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거기다 이 글은 제목 추론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유형들이 나올 수 있고 아마 분위기 심경 빼고 다 낼 수 있을 거예요. 요지문 완성, 제목 모두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요지 추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강조를 드리면서 30번 어휘 추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나오면요, 30번 추가 지문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드리고 지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 만나는 학생들은요, 저랑 이거 문장 딱 만나자마자 30번 후루루루 외워야지만 이 문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 하나 맞춰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